안녕하세요. 6시 내다육 유민경, 네, 초보 다육맘 유민경 리포터입니다. 오늘은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직접 만들었던 도자기, 네, 여러분들과 함께 언박싱 했는데요. 제가 만든 도자기 콩분에 오늘은 제가 예쁜 다육이를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 세트, 네, 총네 개를 심어 볼 거고요. 이렇게 멘도사 두 개. 멘도사는 언제 봐도 예쁘죠? 멘도사 두개 하고요. 지금 꽃이 한창 이렇게 막 피고 있는 미파. 네, 미파 두 개. 네, 이렇게 심어보려고 해요. 어떻게 네, 심어질지 아직은 좀 어설픈 초보 다육 이지만 열심히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는 네, 미파를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쁜 요 콩분에 미파를 심어볼게요. 저는 이제 물구멍을 여러 개를 이제 내긴 냈지만 이렇게 물구멍을 내니까 굳이 깔망을 깔지 않더라도 밑바닥에 굵은 마사하고 중간 마사 섞어서 깔아주면 흙잘안 빠지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깔망은 깔지 않고 그냥 저는 네,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마사와 굵은 마사토를 이렇게 좀 밑바닥에 깔아주고요. 밑바닥에 큰 마사가 아니라 약간 중간 마사를 깔아주니까 물도 적당히 빠지지만 흙도 빠지지 않게 이 중간 마사가 좋아서 저는 중간 마사를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배양토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상토도 섞여 있고요. 마사도 섞여 있고요. 펄라이트도 있고 아주 건강한 그 배양토를 물 빠짐이 좀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흙에다가 제가 또 이렇게 좀 만들어낸 흙이에요. 제가 그냥 배양토만 사용하는 줄 알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영양도 있고 물 빠짐도 좋은 흙으로 준비를 해서 심고 있습니다. 흙을 깔았으면 요 미파를 정리해서 심어주도록 할게요. 이 미파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와, 이 미파는 뿌리에서 인삼 냄새가 나네요. 와, 다른 다육이에서 맡을 수 없는 그 뿌리의 향기가 꼭 약재처럼 냄새가 납니다. 네, 요 미파를 이제 잘 심어주도록 할게요. 를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마늘은 가는 마사로 마무리 해줄게요. 마늘 어디 갔나?
자, 어설픈 실력이지만 일단 예, 심어봤습니다. 신발 모양이라 좀 심기가 어렵네요. 그 다음에 멘도사 심어볼게요. 자, 정리한 멘도사 있고요. 멘도사는 요 화분에 네,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네요. 자, 역시 저희 어설펐던 네, 분갈이가 끝났습니다. 아이고야, 네, 얘네들이 잘 살지 모르겠네요. 일단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분갈이한 아이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초보 다육만 만나가지고 고생하는 건 아닌지 조금 걱정이 되네요. 네, 다른 고수분들 분갈이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쉬워 보이던데 큰 화분보다 이렇게 좀 작은 화분에다가 분갈이 하려고 하니까 조금 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우리 미파와 네, 멘도사가 좀 잘 자라주기를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좀 심어 놓으니까 굉장히 보람되고 너무너무 예쁘네요. 네, 살짝 자리만 잡으라고 스프레이 살짝 해줬습니다. 아우, 네, 여기서 무럭무럭 또 건강하게 잘 자라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함께 응원해 주세요. 네, 6시 내다육. 네, 아직은 어설픈 초보 다육맘입니다. 열정만 가득합니다. 어설프지만 저의 또 일상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또 서로 다육생활 성장하는 채널이에요. 아직은 어설프지만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네, 저도 고수가 되겠죠. 네, 그날을 기다려 봅니다. 오늘도 6시 내다육 사랑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 고맙습니다.